이게 맞아요? 몰래가 몰래는 거야. 왼쪽 부서. Let's go.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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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. Let's go. 달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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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Let's go. 쪼. 보여줘. 자, Let's go. 왜, 왜? 좋다. 이거 아닌 거 같아. 이거 내 차례. 아니야, 이거야. 아 원래. 제가요. 네, 오늘 망했어. 시작부터 망했어. 일단 뭐왜 아니 제가 이 그 블랙 버전 예 네, 블랙 버전 다 줄 거야 블랙 다 줄 거야 블랙 봤어요 우리 모토 부담스럽더라고요. 아니 영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. 시청자 그러니까요.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예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별이에요. 별입니다. 야 별이가 야 오늘 네 그동안에 어떤 블랙 버전의 깜깜하고 뭔가 음침하고 어두운 그런 다 줄 거야였다면 오늘은 아니 다 줄 거야 제목이 다 줄 거야인데 얼마나 착해요 아낌없이 다 줄 거야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럼 오늘 줄 거야. 하루만큼은 제가 남편 대신 대타로 나오긴 했지만 어떤 저의 색깔을 조금 반영해서 착한 방송 밝은 방송 별처럼 아니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모습이 있는데 아니 뭐 핑크 뭐 이런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형수가 그런 형수가 아니야. 아 좋다. 나 이런 거 좋아. 칭찬하는 거 신나긴 한데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떤 여러분들과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는 여러분들의 사연에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좀 그런 방송으로. 아 평소에 저희도 소통 많이 하고 많이 울고 아니 내가 맞고 우는 거지만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갔으면 하네요. 자 그러면 어서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. 연애 초기에 데이트를 하다가 재미로 궁합을 본 적이 있어요. 살이 많이 껴서 살이 많이 쪄서가 아니고 껴서 결혼하면 남자가 다친대요. 어. 너무 기분도 나쁘고 황당해서 바로 나왔습니다. 그치, 그런데 남자친구네 어머님께서 점을 자주 보시는 게 떠오르더라고요. 결혼을 앞두고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궁합을 보셨고 어. 점쟁이는 제가 남자 잡아먹을 생각이 와우 이 점쟁이 정말 그러니까, 말이 좀 심하다 이거. 그러니까요. 최악의 궁합이라고 말했고 시어른들은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예쁘게 연애만 하고 말지 남자친구는 계속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그렇게 되나요?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남자친구 회사에서 진급시험에 남자친구만 떨어졌어요. 그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지난주에는 남친이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. 응급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절 째려보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결혼 한 달 앞두고 너무 괴롭습니다.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네. 그러니까 야. 점쟁이를 찾아가야겠네요. 찾아와서. 아니 근데 결단을 내야죠. 글쎄요. 그래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신념이니까 사실은 뭐 점을 보고 그런 걸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전혀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의 어떤 신념이라 사실 뭐 이런 거 다 가짜예요. 뭐 왜 그런 거 믿으세요?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믿지는 않는데 네. 또 그런 거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치.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모든 말들에 다 신경 쓰면서 살면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? 없이. 실제로 무슨 이런 아달이라 그러죠. 그렇게 정말 뭐라고요? 안 좋은 상황이 마침 또 그렇게 아달이요? 야, 아달 또 아니, 잠깐만. 액센트가 틀려가지고 아, 뭐 좋은 말 말씀이 어? 아달이란 말이 나와. 야, 우리는 아귀. 반응을 이름 대만 반응을 해. 아니, 뭐야? 아귀가 아귀가 아귀라고 아귀가 탁탁탁 어떻게 또 그렇게 맞아? 아, 아귀 다리. 어. 아귀 다리.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또 같이 와요. 맞아. 그러는 바람에 이분이 확신처럼 아 그래 내가 정말 뭔가 진짜 살인지 뭔지가 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는.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안 믿는 이유가 우리 집을 내가 봤을 때 거기에 휩쓸리잖아요. 풀리는 게 더 없어. 그거를 맞춰가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점을 봤어요. 그러면 또 거기서 이런 점을 또 보라고 얘기하면 이걸 안 보면 찝찝해. 맞아. 그래서 봐야 돼. 이미 들어볼 거. 아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
남자분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럼 막 자기가 속상할 수 있는. 맞아. 남자가 그걸 남자는 알고도? 신경 쓰지 마. 너 그런 거 믿지 마. 우리 사랑하는 게 중요해.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남자분 마음을 믿으세요. 이 점쟁이 말 믿지 말고 남자분 말 믿고 그래야 이 관계가 발전이고. 아니면 해야지. 이런 쪽이 갑자기 염소가 왜 와? 염소 키워요. 나 비웃는 거야? 나 성의껏 얘기했는데? 아니죠? 네.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애초에 전에 보지 마야 돼. 이거 왜 근데 봐. 이미 집에서는 너무 그걸 보는 집이야.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속상하다 진짜. 진짜 아니, 너무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 그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점쟁이 한 분을 섭외까지 했더라니까요. 돈 주고 진짜 해서 어머니한테 모시고 왔어. 아 연기자로? 아 진짜. 아 진짜. 진짜로 연기자 섭외해가지고 보인다 막 이러고. 네. 그분들 맨날 딴 데 가면 웨이팅 한 10시간 하고 돈 조금 받아 가시는데 대박이었지 그날.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얘기만 좀 많이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또 미리 또 밑밥을 빨아놔야 돼. 그 남자가. 그래서 그게 믿어서 마음을 바꿔주면 그것도 방법이겠어요. 근데 어머니가 더 웃긴 어머니가 듣고 나서 그래 이 집 개 왔네 이러면서 용하네 용하네 그래서. 이렇게 끝난다. 이게 남자의 네.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여자랑 시어머니를 붙이면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. 그게 정답이지 뭐. 그럼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우리 변희 씨가 이것도 우리 스노우 여부로 한번 해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. 갑자기? 네, 제가 준비해놨어요. 아 그럴까요? 네. 알았어요. 한번 준비 잡고 여기 네. 제가 사연에 맞는 건가요? 제가 준비해놨습니다. 이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아 갑자기? 갑자기 이런 사람이? 에이,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. 헤이 여성분 절대 전 믿지 마세요. 아 힙합 없냐? 힙합 음악 없어? 두 분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. 갑자기 뜬금없이 피스 싸준 거가 힐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네. 좋았어. 그러니까 아 너무 아 여러분 뭐 해결되셨죠? 나 노력했다. 됐어 이걸로 해결됐어.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. 네. 힘내세요. 그래요. 자 오늘 저거 뭐야 그래요. 착한 이벤트 스노우 앱 네. 스노우 앱으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. 네. 15초 이상의 응원 멘트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요즘 스노우 앱 이게 또 근데 난리네요. 재밌더라고. 저희도 아까 전에 막 사진 막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막 웃기게 찍고 막 그런 거 우는 거 막 흑인으로 막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영상 만들어서 응원 멘트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, 그러면 저기 나무네형님이 네. 고은 누나 어느새 하하영 어머니 닮아가세요. 아, 운동적인 사람이. 아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대박 터지세요. 자, 이 스노우 앱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올리셨나요?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셨어요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사실 재밌어. 얼굴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까 좀 걱정했는데 아, 한 번만 딱, 야, 이거 뭐 상큼하게 봐야 되네. 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야? 하면 되니까.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. 네. 아, 그래? 아, 지금 되는구나. 네. 아, 지금 뭔가 되게. 봅시다. 재밌어요, 이런 거. 우와. 텐피에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. 어머. 나 원래 팬이었는데. 텐피에. 잘한다. 어머. 와, 얘 잘한다. 귀엽다. 우와, 야. 아 이게 귀엽다. 과자를 먹는 게 자동으로 자기가 손이 그렇게 되는 건가? 어머, 이거 잘하네. 많이 해보신 분이네. 우리 홍기왕 씨. 어머 이렇게 한 번 못 보는구나. 끝났네. 와, 귀엽다. 이 가현님. 그래. 와 계란. 프라이. 와 반숙. 귀여워. 잠깐만. 사실 후라이가 굉장히 이게 밝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약간 쓸쓸하죠. 계란 후라이가 네. 말을 해. 아 귀엽다. 귀엽다. 히트 나이트. 짜증나게 센스 있는. 갑니다. 고. 대리 언니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. 그러면 다음 템피엔도 잘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자, 와, 춤춰. 어머. 야! 어머! 야, 아, 귀여워! 어깨가 있어. 귀여워! 자, 나 태호, 회우. 네. 외국분. 네. 아, 야, 이분은 뭐, 우리가. 자기소개 후. 예,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는 분이죠. 우리 네. 하의 또, 우리 또 완전. 그래서 팬이시고. 아, 네. 그러시구나. 그렇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. 네, 이 아까. 우리 꼬마 숙녀님 깜짝 놀랐네. 약간 그 본의 아니에. 네. 그러니까. 네? 하니. 약간 하니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? 약간 좀 설렜어요. 네.